후쿠오카의 대표적인 관광지 커넬시티 하카타는 인공 운하를 따라 6개의 건물이 이어진 복합 시설인데요. 독특한 외형과 더불어 알록달록한 조명으로 야경 명소로도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서 쇼핑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선박 운항 지수는 1단계지만 바람이 거친 편이고요. 운항 시 흔들림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객선 정보입니다. 대마도는 내척이 준비하고요. 후쿠오카는 세척이 출항할 예정입니다. 뱃멀미 지수는 종일 나빠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아침 식사는 가볍고 담백하게 드시면 좋겠고요. 후식으로 드실 음료는 멀미에 도움이 되는 레몬이나 생강차가 좋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대마도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고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반면 후쿠오카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되고요. 따뜻한 외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목적지는 오사카고요. 여객선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펜스타호가 출항하는데요. 출발 시간은 화요일 오후 3시고요. 도착 시간은 수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뱃멀미 지수에는 경고등이 켜지는데요. 승선 전 멀미약으로 예방을 해주시고요.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사카는 구름이 많겠고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낮 동안은 쌀쌀한 공기에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로 해양정보였습니다.